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곽박사 경제 브리핑. 오늘도 이제 야외로 나왔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깥에 사는 것도 신선하다, 재밌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5월 보릴고개 끝무렵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민생의 보릴고개는 끝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대한 내용 중에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 문제, 그러니까 은행권 대출이 연체가 지금 늘어나서 경기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보고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이 지연배상금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대출을 빌리면 우리가 금리를 낼 때 금리도 최근에는 이 변동금리가 많아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 변동금리를 계약을 하는 게 금융문맹의 하나의 척도다. 무슨 변동금리라냐? 라고 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동금리가 싸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 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자 지연, 그러니까 지연배상금이죠. 이자에 대한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 또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자가 더 크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어 있냐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대 은행 그리고 3대 인터넷은행까지 조사를 했는데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이 대략 670만 건에 금액은 만 460억 원? 그 건수에 비해 금액은 크지 않죠. 근데 이제 670만 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가계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제때 납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670만 건이면 건수를 보면 물론 이제 특정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670만 건이면 그거를 가계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최소 3인 가구죠. 그러면 1800만이 돼서 근 2000만 가까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뭐 한 1000만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 대출의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부담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지연배상금은 3% 추가 금리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연리 15%. 그러니까 그 중에 싼 걸로 간다고 하는데 처음에 대출을 빌릴 때 뭐 12% 이상 고이자죠. 그 한 달간은 그냥 이자 지연분에 대해서만 금리가 적용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고리대로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것들 할 때 투자 같은 뭐 경제 매뉴얼 같은 거 보면 복리의 마법 이래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만 적금을 해도 이게 뭐 10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리의 마법이 됩니다만 우리가 대출 빚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복리의 이건 재앙이 되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출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주담대죠. 네. 네, 최근에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기본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고신용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도 지연배상금이 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2021년에는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은 9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13억 원으로 4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평소에 대출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았다가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민생경제 생활비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근심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전세 문제가 되겠죠. 역전세 문제, 깡통 전세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죠. 깡통 전세는 뭐냐면요. 아파트가 매매가가 떨어져 가지고 전세 계약금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진 경우, 그리고 역전세는 우리가 체결한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왜냐하면 전세금이 더 낮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줄 때 집주인에게 금융적 부담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새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전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차익만큼을 집주인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권 대출로밖에 볼 수 없고 그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대 그리고 그것의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함께 요 역전세난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뭐 은행에다 빚질 일 없이 뭐 살고 있었는데 이놈의 아파트 가격이 겁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전세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은행에 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담대라든가 대출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빌렸다는 거죠. 빌렸는데 당장에 집주인분들이 대출이자를 감당할 소득이 없는 경우면 이게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상황들로 지금 위험수단이 가고 있다. 최근에 보면 이게 깡통전세나 이런 역전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깡통전세는 대략 이제 1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내려간 가구 이 정도는 한 100만 가구, 그러니까 10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102만 가구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만 명? 네, 300만이라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자가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 절반가량 되니까 2,500만 중에 300만이라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되죠. 그분들이 지금 역전세 안에 놓여 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게 다시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이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반으로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반이 되면 떨어진 전세금으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수많은 다주택자를 애초에 처음에 양산하게 됐던 그런 배경 하나가 이런 전세라는 제도가 끼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전세난이 사회적으로 분쟁화될 수 있고 이제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가격 경제에서 경제가 회생할 출로를 보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역전세난이 그대로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은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를 다주택자들 경우에서는 아파트를 매매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전세를 더 싸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아파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물고 물려서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 난이 심화가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늘어날 거고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또다시 부동산 하락의 가속화를 부른다는 거죠. 올 가을과 내년 초에 상당히 심각한 부동산 관련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를 체결할 전세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선진적인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성장해온 자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때를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는데 뭐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상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에 전세라는 제도를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를 볼 때 이제는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정치 주체들의 대안, 새로운 대안들을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금 정부에게 이걸 기대할 수 있나, 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나,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아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사업자라든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제2의 단계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저 그런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30년 이제 그늘로 빠져드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출이자 지연 문제 이거를 이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 이게 향후에 어떠한 내관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불안한 요소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영향이 가느냐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경제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